안녕하세요, 코빅아이트 PD입니다. 요즘 사실 여행 다니기 쉽지 않죠. 그래서 이번에는 멀리 여행을 떠나지 않고 서울 안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는데요. 바로 한강의 유람선입니다. 저는 사실 서울 토박인데 이 유람선을 한 번도 안 타봤어요. 왜 옛날에 서울에 가면 63빌딩이랑 유람선은 꼭 가봐야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, 왜 이렇게 유람선이 인기가 없어졌는지, 아니면 우리가 유람선이 좋은데 그 좋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,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한강 유람선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일단 여의도에서 유람선을 탔습니다. 검색을 해보니까 여의도랑 잠실 이 두 군데서 운행을 하더라고요. 근데 잠실은 보통 주말에 운행을 하고 여의도는 주말과 주중에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. 낮에 유람선을 타봤는데요. 유람선이 다양한 컨텐츠로 운영되고 있긴 하더라고요. 뭐 뮤직, 스토리, 식사를 할 수 있는 유람선이라든지 다양한 코스로 운행이 되고 있어서 낮에는 확실히 한강의 날씨가 따뜻하 보니까 사람들이 많았거든요. 근데 막상 유람선을 타시는 분들은 낮에 탔을 때 제가 한 20분 정도였어요. 그게 정원이 150명 정도인데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많아 왔어요. 그래서 이 한강을 다니는데 제가 일단 첫 번째로 탔을 때 느낀 점은 볼거리가 많지 않다. 이 한강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그 양측에 보이는 볼 것들이 별로 없었고, 다리들도 사실 낮에 볼 때는 아름다운 다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볼거리는 많지 않았어요. 근데 확실히 이 도심에서 느낄 수 있는 시원함을 느껴서 저는 그 점은 좋았고요. 그리고 이 한강에 햇살이 비쳐서 그 포인트는 사진 찍을 만 하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유람선이 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 30년 정도 됐다고 기사가 있었는데, 일단 유람선 자체가 별로 그렇게 특색이 있지 않았어요. 일단 1층 공간은 뮤직이나 스토리도 후반부에 뭐 노래를 들려준다든지 음악을 들려줘서 좋긴 하지만, 사실 위층 아래층의 공간이 굉장히 넓긴데도 이 공간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오히려 위층에 앉아있는 좌석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아래층에 이 의자를 다 빼내고 거기서 포토존을 만들어서 새롭게 사람들이 많이 사진 찍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저는 아쉽더라고요.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위에 서 찍는 것도 잘 나오지만 1층에 뚫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양옆에 이쪽이 저는 더 사진이 잘 나오고 예쁘게 나오더라고요. 낮에는 꼭 이 포인트에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세요. 좀 더 콘텐츠를 다양하게 한다면 얼마나 이 좋은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람선 탑승을 마쳤어요. 근데 분명히 제가 낮에 탔다고 하면 유람선은 밤에 타야 맛이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밤에도 탑승을 해봤습니다. 일단 밤 9시에 있는 뮤직 유람선을 탔었는데요. 밤에도 이게 다리에 불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 야경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았어요. 그 여의도의 콜레드나 높은 건물에서 나오는 야경들이 그 한 포인트 정도 예뻤을 뿐이고, 아 그리고 국회의사당 이렇게 또 두 포인트가 야경이 매력적인 곳이었어요. 오른쪽은 특히 밤섬이 너무 시커멓게 가려져 있었고 저는 그렇게 아름답진 않더라고요. 이 밤에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는 사실 이 건물들의 야경보다는 한강 둔치의 야경을 좀 예쁘게 꾸미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어야 많이 타고 또 애용을 할 텐데 사실 볼거리가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아쉬웠습니다. 그리고 야경은 2층보다는 1층에 창문에 딱 붙여서 제가 알려드린 팁 있죠. 그 팁을 활용해서 찍는다면 물에 반사되는 빛들이 있어서 그게 더 훨씬 더 아름답게 영상을 찍히더라고요. 물론 이거는 야경만 찍을 때의 얘기입니다. 그래서 왜 우리가 파리의 센느강이라든지 영국의 템즈강 이런 데 유람선은 가서 꼭 타보잖아요. 물론 근데 관광객들이 많이 타긴 하죠.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끼고 거기에 매료되어서 또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데, 저는 개인적으로 유람선을 또 타야겠다, 또 타고 싶다, 꼭 타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한강이 지금 이렇게 큰 서울 속에 있는데 이걸 활용하지 못한다는 게 저는 아쉬웠고요.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와 조금 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꺼내서 활용한다면 이 한강
유람선들이 자주 다니는 한강을 구경하는 것도 전 좋을 것 같거든요. 그게 또 새로운 특색 있는 한강의 시그니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잘 되어서 조금 더 멋진 한강을 즐길 수 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